한화이글스가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2대 7로 패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과 70만 관중 돌파로 팬들은 기쁜 마음으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화이글스가 4일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즌 15차전 경기에서 2대 7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한화는 다시 4위 넥센에게 1.5경기 차로 추격을 당하게 됐습니다. 한화이글스의 선발 투수로 나선 헤일은 5이닝 동안 홈런 2개를 허용하는 등 제구력의 난조를 보였습니다. 3회 초 한화는 투아웃 상황에서 최진행의 실책으로 2루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후 이대호에게 홈런을 내주며 리드를 빼앗겼습니다. 5회 초 손아섭에게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을 맞으며 한화는 4점 차이로 뒤처졌습니다. 한화는 6회 말 무사 1, 2루의 기회를 맞았으나 최진행과 호잉, 이성열이 삼진과 뜬 공으로 허무하게 날려버렸습니다. 이후 8이닝 롯데의 공격 상황, 롯데 민병헌의 솔로 홈런으로 승부를 굳혔습니다. 8회 말 대타로 나선 양성우가 2점 홈런으로 추격을 시도했으나 경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경기력에도 한화이글스 팬들은 희망을 키워가며 즐거워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과 70만 관중 돌파까지 연이은 겹경사를 맞은 한화이글스. 덩달아 팬들도 기뻐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들은 한화의 연이은 희소식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제가 호잉 선수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앞으로 가을야구 가서도 부상 없이 한화 이글스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한화 이글스 파이팅! 하준성 선수 부상 없이 잘 경기했으면 좋겠고요. 가을야구 가서 한화 이글스가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한화 이글스 파이팅! CNB 프로야구 1일 캐스터에는 신용현 의원이 참여해 한화 이글스의 플레이오프 진출과 70만 관중 돌파를 기념하며 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도 선선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우리 한화 이글스가 가을 야구에 진출했고 또 단일 시즌 70만 관중도 돌파했고 정말로 좋을 때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뭐 다른 관중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시지만 저도 기분 굉장히 좋게 경기를 보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즐겼고요. 우리 그 한화 선수단 여러분 계속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과 70만 관중 돌파를 통해 기쁜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 한화이글스. 앞으로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플레이오프를 넘어 우승을 향한 팬들의 희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학준입니다.